지난주 성경 암송대회 했죠? 참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성경을 암송할 때 딴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덕이 되는지 그리고 복이 되는지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우리들의 고민이죠. 예, 이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5장에 복이 8가지에 대해서 있어요. 팔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절 아까 보셨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 복 받는 비결은 마음이 청결한 데 있다고 합니다. 청결이 뭐죠? 청결? 깨끗한 거죠? 예. 우리 중국 사람들은 우리 조선족 보고 청결하다고 그래요. 그죠? 예, 깨끗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집도, 옷도, 음식도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가 예, 말끔하게 해 나가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심양을 갔는데 어느 이제 그 심양에서 떨어진 시골에 이제 우리 어느 성도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옛날 부엌이 보였어요. 옛날 부엌은 좀 나지막하게 하면서 이렇게 큰 가마솥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치? 한 세 개 정도. 그러니까는 부잣집이죠. 가마솥이 몇 개나 있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걸 반들반들 닦아놨는지. 막 구석에 뭐 종이 하나 떨어진 거 없고 파풀 하나 떨어진 거 없고요. 막 바닥도 깨끗하고 그 부뚜막이, 검정 부뚜막이 반들반들반들반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휴 어떻게 이렇게 반들그립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성도가 자매님이 하시는, 나는 성질이 더러운 거 못 본대요. 그래서 아무리 바디를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맨 마지막에 뚜껑을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들어가야 잠이 온대요. 예, 그렇게 깨끗한 부엌을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니까 더 음식이 맛나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죠. 주변이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예, 청결한 것을 예, 좋아하시겠죠. 우리는 주변 환경이 깨끗한 것을 볼 때 참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성품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마음이 청결한 데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시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참된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요 마음이 깨끗하고 이 마음의 악을 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부정한 생각과 욕심으로부터 마음이 순결해야 하고요. 마음이 순결한다는 것은 청결한 것이고 이 청결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늘 깨끗하지가 않죠. 이 탁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늘 그렇지 못합니다. 더럽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그릇은 설거지하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더러운 마음도 씻어버리면 돼요. 자,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깨닫고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예, 내 속에서 열심히 한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자,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특별 헌금을 작정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직한 자가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제가 헌금 이야기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돈 내는 것이 악과인가 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지금 내 형편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 제발 내 형편을 열어주시고 내가 이것을 즐거이 낼 수 있는 믿음에까지 내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족한 믿음을 보기가 싫으니까, 편한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교회를 옮깁니다. 또 어떤 분은 담임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같은가? 이제 내가 전도해서 새신자들 겨우겨우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은 매 시간마다 자꾸 저렇게 헌금 이야기하면 새신자들이 어떻게 정착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른 들으면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말 같죠. 교회의 성장을 바라는,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헌금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약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 원인을 담임 목사에게로 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맞구나. 담임 목사 틀렸다. 담임 목사님 성급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모든 잘못을 담임 목사에게로 돌려버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가분해진 것 같습니다. 헌금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담임 목사가 때를 잘못 잡고 잘못 판단해서 무리하게 일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지요. 나의 부족한 믿음은 가려지고 내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가려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같은 착각이 들고요.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요? 참고로 지난번 특별 작전 헌금은 400명 가까이 참여해 주셨고, 헌금하신 그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개수를 다음 주쯤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뭐 6천만 원 정도 넘게 그렇게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정성으로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해 주는 헌금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한중사랑교회 한 가족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죄의 근원입니다. 죄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한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여자가 먹을 때 자기도 먹고 이것을 아담에게도 하나 주어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받을 때 분명히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을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은 내가 먹은 것은 누구 여자 때문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잘못을 먼저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여자에게 먼저 돌렸어요. 여자를 끌고 갔죠. 근데 그 여자를 누가 줬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걸 먹은 거는 결국은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려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아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그에게 일어나게 하고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못을 바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는 일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그새 원인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버리는 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신앙의 용사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 아들, 술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는 훌륭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묵묵히 신앙생활 변함없이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술을 끊게 하시고 악한 습관에서 헤어나게 하신 많은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하는 것을 그만두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이 변한 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쳐나게 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거죠. 승리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그 탓을 교회로 돌립니다. 교회에 능력이 없어서, 담임 목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 병이 낫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 남편이 돌아올 기미가 없지 않는 게 아닌가.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양떼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역이 목사의 사역이. 능력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말씀으로 양떼들을 목양하는 것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형편이 안 피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다가오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 있다. 귀가 번쩍하죠.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는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부족한 거 생각하게 하세요. 항상 이 모든 일이 불편한 것이 탓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데 주변에서 거기보다 더 좋은 데 있다면 귀가 번쩍대. 그렇게 더 좋은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자는 반드시
이단인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은 궤를 배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됐었고 같이 눈물 부려 기도했었고 그렇게 했던 은혜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사고로 몸이 불편해가지고 왜 이 고난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가 고민하는데 우리 집사님이죠. 다가오는 손길 넘어가 버렸어요. 신천지로 가버린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참 안타깝죠. 신천지는 사람이 들어오면 신변보호요청서에 서명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져가지고 만약에 가족들이 그 사람 데려오고자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해도 그 이단의 무리들이 그 사람을 감독할 법적인 증거가 되어버려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행동을 다 감시하고 감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사람에게는 한 사람 1대1 멘토 붙어가지고 감독하고 감시해서 함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 그물망을 완전하게 쳐놓는 곳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구원파 그 열매를 보셨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배 가운데 놔두고 자기 혼자 사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 열매가 이단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런 이단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신이 그런 이단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자신을 여러분들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보다 더 좋은 곳 있다는 말에 귀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가죠. 그 말에 귀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너무나 많은 귀한 사역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 마음이 안 쏠리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게 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죠. 예,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논리의 모순에 빠져가지고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당장 불편함을 양심의 가책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익숙해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주위 환경을 교회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능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26일 날 백석대학교 전도 특강을 갔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가 전문이에요. 예, 굉장히 전도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이제 이 사역하기 전에는 집회를 다녔는데 우리 한중사랑교회 사역 때문에 바빠서 못 갔는데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대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 목사님들한테 전도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오후에 특강이 있으니까 오전에 제가
컴퓨터 앞에서 뭔가 원고를 쓴다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한글 문서로. 그렇게 컴퓨터를 열어놓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우리 아들이 이제 컴퓨터를 본인도 써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뭐 이렇게 꽂아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뭘 이렇게 받더라고요. 몇 시간 했어요. 이게 한두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려서 되는 일인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걸 꽂아놓고 저는 한글 문서를 하고 이제 컴퓨터 하나로 작업을 두 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원고를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닫으면서 완전히 나도 모르게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 작업이 다 날아갔거든요. 몇 시간 한 게.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바로 또 나가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왜 껐을까? 그냥 놔뒀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껐을까? 이제 너무 자책이 되니까 미안해서 내가 아, 미안해 그랬는데 우리 아들 얼굴이 굳어져서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미안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제가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엄마가 그렇게 바쁘게 특강 준비하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예, 긁어짝거리냐? 그러니까 날아간 거는 내가 분명히 꺼서 날아갔는데 그 탓을 어디로 돌렸는가? 우리 아들이 네가 왜 이걸 쓰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전도사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엄마가 잘못해놓고 왜 내 탓을 해요? 제가 한 방 먹었죠. 참 내가 잘못한 건데 그걸 돌아보면서 야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죠? 굉장히 순간적인 일인데 자기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 말 하기 싫으니까 그걸 얼른 남한테 이렇게 얹어버려요. 전가를 해버려요.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한 소리를 딱 들으니까 내가 머리를 한 대를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존심이 자꾸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의 권위를 가지고 야 너 엄마한테 못한 소리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 이 자존심 버리자. 그래서 그 자존심 툭 던져놓고는 아들한테 속심말을 했어요. 내가 있지 사실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고 야 너가 안 그랬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니? 이제 이렇게 말이 나갔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기대줘 이러고는 이제 제가 나갔어요. 예.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순간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그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러운 걸 씻는 게 청결이죠. 그런데 이 더러운 걸 자꾸만 감추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여러분들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승이 화가 나면요. 그 집에 강아지가 깨갱거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승이 밖에 나가서 화가 나오면 부인한테 화풀이를 하죠. 근데 그 부인은 하인한테 화풀이를 하죠. 그 하인은 나가면서 강아지를 걷어차요. 그러니까 정승이 화가 나면 강아지가 깨갱거려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화난 이유를 나한테서 찾지 않고 누군가에게 화풀이 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돌려주기를 원하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것을 설거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청결한 거 아닙니다. 그죠?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면은요, 아우 내가 잘못 디뎠네 이래 말 안 해요. 바닥 툭툭 치면서 바닥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러죠. 항상 모든 일의 원인은 나한테서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탓을 먼저 찾습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우리 행동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죠.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일까요? 예, 마음이 청결해요. 다윗이 바세와 간음을 했죠.
그런데 이제 바세바를 죽이고 그 바세바의 아내를,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훈계를 합니다. 그때 보통 왕 같으면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대수예요. 뭐 이쁜 여자 데리고 오는 게 뭐 대수예요. 많은 왕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오호, 왕에게 못한 소리가 없구나. 이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를 했죠. 자신의 죄를 바로 씻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또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한 것을 같이 대적하지 않고 궁궐에서 빠집니다. 근데 길을 가는 중에 심의가 와서 또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세와 간음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 죄의 벌로 너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자기 아들이 반역한 것은 이 죄에 대한 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지 않고 시므이가 저주한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주님 앞에 오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이 전쟁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노래를 했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사울은 질투가 생겼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왕이라고 해서 만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젊은 아이가, 소년이 그렇게 어디 나가서 만만을 죽이고 왔으면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야, 우리나라에 저렇게 훌륭한 군사가 있구나,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훌륭한 군사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예, 죄를 더 가두고 죄를 더 키우는 거죠. 예,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활에 맞아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패전하여 만인 앞에서 불쌍한 모습으로 죽어간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윗은 만인 앞에 드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예, 굉장한, 예, 축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구 모임 할 때, 뭐 우리 아들은 뭐 말 안 듣고 속상한데 어떤 집사님 우리 아들 너무너무 잘한다고 막 자랑하면 그 집사님이 부러워지다가 나중엔 그 집사님이 미워져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에게 뭐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시기 질투. 10계명의 10째 계명에 보면은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래요. 그 집 아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죄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자꾸 부러워지네요. 안 부러워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버리세요. 죄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되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내가 섬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하여 얼마나 순간적으로 이 머리가 돌아가고 이 모든 이 몸이 움직이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가장 먼저 회개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가를 보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세워지며
우리 주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